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신약이 이제 뭐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제 약사로부터 좀 제가 슬라이드가 좀 좋아서 설명을 위해서 일부 차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CLL이라는 질환은 뭐 일단 저한테 진단받으시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제 왜 생겼냐. 그거는 아직은 뭐 저희도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정확히 왜 생겼는지는 잘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비교적 고령의 질환이라는 것이고요. 여기 써 있다시피 이제 평균 연령이 70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 연령이 70세인 질환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은 비교적 고령에서 많이 생기는 암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잘 모르는데 남자가 좀더 많이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드문 혈액암이었고요. 다만 서양에서는 뭐 예전부터도 가장 백혈병 중에는 많은 타입이어서 서양에는 흔했고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드물었다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역학이 변하고 있는 종류의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병은 사실은 SLL이라는 병이랑 거의 같은 병인데요. 아마 SLL 진단을 받으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병이 주로 골수에 있으면 CLL, 그리고 골수에는 병이 별로 없으면서 림프절에 있으면 SLL, 뭐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골수랑 림프절에 다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골수에 더 많고, 어떤 분은 림프절에 많은데, 두 군데 다 있는 것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가이드라인인데요. 환자분들이 뭐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좀 거창하게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암을 진단받았는데 담당 교수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봅시다라고 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거든요. 암인데 그냥 두라니 이제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bserve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치료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치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CLL에 많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말아라 라는 게 기본적인 메시지다. 이걸 이제 환우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떨 때 치료를 해야 되냐 라는 것만 사실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병이 너무 많으면 해야 되겠죠. 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골수에 병이 너무 많으면 결국 골수의 기능이 떨어져서 빈혈이 생기거나 혈소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CLL이면 뭐 백혈구가 많은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백혈구가 너무 많다고 치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백혈구가 너무 많고 암세포가 골수에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골수의 기능이 떨어져서 빈혈이 생겼거나 혈소판 감소가 있으면 그때는 치료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LL 환자들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때에만 치료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L 환자들은 대부분은 치료를 안 받고 있고 일부 환자들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담당 교수님 치료하지 말자고 했으면 그게 비교적 더 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CLL 때문에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림프절에도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림프절이 너무 크게 부었다든지 아니면 뭐배 안에 림프절이 있는데 그 림프절이 뭐 무슨 다른 장기를 누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면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하게 치료를 하게 되는 인디케이션은 골수의 기능이 떨어져서 빈혈이 생겼거나 혈소판이 떨어져 있을 때인 것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뭐 보는 지표 이런 걸 거예요. 지난달에는 백혈구 숫자가 몇 개였는데 뭐두달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몇 개다. 그 숫자에 좀 집착하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거밖에는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암세포 숫자가 림프구의 숫자가 세 달도 안 됐는데 두 배가 됐다. 이러면 이 병은 좀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좀 드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나열한 상황 정도에서만 치료를 하는 거고 기본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강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LL은 사실은 이제 혈액암이잖아요. 혈액암, 백혈병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암들은 다뭐 돌연변이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약에 잘 듣고 안 듣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듣고 안 듣고를 상당히 결정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유전변이에 따라서 수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0년, 뭐, 이제 20년이나 전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년 전 데이터를 보면 수명이 어느 정도냐? 10년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10년 정도이고,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보통 한 5에서 7년 동안은 치료를 보통 안 받고, 5에서 7년쯤 지나면, 아, 이제 치료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년 전 데이터로는 한 10년 정도 생존하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유전변이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7p 딜리션 이라는 유전변이가 있어요. 혹은 뭐 다른 돌연 유전자 이름으로 따지면 TP53 뮤테이션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수명이 짧았습니다. 이 경우는 한 3년 이랬어요. 근데 물론 이건 20년 전 데이터고요. 최근에 CLL은 약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 데이터는 지금은 뭐이 수명의 평균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거보다 최소한 5년 이상씩은 이 최근에 나온 약들이 연장을 시켰을 겁니다. 근십년 연장시켰을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뭐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뭐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는 복잡한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유전자 변이는 17P라는 거랑 혹은 TP53이라는 변이 정도고요. 담당 선생님께 제가 17P 돌연변이가 있나요? 내지는 TP53 돌연변이가 있나요? 라는 정도만 질문을 하실 수 있어도 환자분은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7P 돌연변이가 있을 때에는 예후가 좋지 못하고 또약 중에서는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좀 특정한 약을 쓰는 게 비교적 좋기 때문에 요게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환자 본인이 아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NCCN이라는 가장 저명한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예후인자는 TP53에 대한 돌연변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과 17P 딜리션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뭐 11Q,
13q 딜리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우적인 의미가 17p 딜리션이나 tp53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치료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치료제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강의 내용에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치료 관련된 부분이긴 해서 약제에 대한 소개를 드리긴 할 텐데요. 뭐 화려한 이제 뒤에 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많은 분들은 치료가 필요 없으므로 사실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나온 신약 하나는 가사이바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사 치료제고 항체 치료제입니다. 원래 CLL에 굉장히 중요한 약은 리툭시맵이라는 약이었고요. 이것도 항체 치료제였는데 이 리툭시맵을 개량해서 더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복잡한 테크놀로지는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약을 쓰면 클로람부실이라는 오래된 약이랑 같이 썼을 때 리툭시맵과 클로람부실을 쓰는 것보다 이런 가사이바랑 클로람부실을 쓰는 게 확실히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반응률도 높고 암세포가 훨씬 더 많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클로람부실과 이 가사이바를 사용하는 것은 표준 치료 중에 하나로 자리가 잡았고 보험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를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보면요. 평균적으로는 한 3년이 좀못 되게 2년 반 가량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좀 병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치료를 6개월 받거든요. 그래서 6개월 치료 받으면 그다음에 뭐한 2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그다음에 좀 진행을 하면 다음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이 약은 뭐 다른 것들은 꽤 좋은데 한 가지는 이제 주사라는 점이 좀 불편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았을 때 소위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제가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좀 많아서 이제 주사 맞을 때 항상 입원해가지고 부작용 없는지를 모니터를 잘 하면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사이바는 리툭시맵이라는 옛날에 쓰던 약보다 좋은 게 증명이 돼서 클로람부실이랑 같이 현재 쓰는 약인데 이 약은 사실은 연세가 좀 많은 분들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세가 좀 많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센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주로 투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주사 맞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제외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비교적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먹는 신약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LL 치료의 변혁을 일으킨 약은요, 이 BTK라는,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표면이고 세포 안에 있는 건데, 암세포, CLL 암세포에서는요, 이 BTK라는 물질이 요 세포 표면에 있다가 자꾸 BTK에서 암세포가 자라도록, 세포야 자라라 이런 시그널을 자꾸 아래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키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BTK를 막아버리면 세포가 자라라는 명령 시그널이 쭉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BTK를 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나온 신약이 임브루비카이고 이 약은 역시 한국에서도 현재 허가되어 있고 재발 불응성 CLL 환자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아서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임브루비카는 뭐 상당히 CLL
치료에 있어서는 혁혁한 공을 남겼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TP53 돌연변이나 아니면 17P 딜리션이 있는 환자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서 이안 좋았던 이 환자들의 예후를 크게 개선시키는 공헌을 했습니다. 약은 CLL에서는 3알, 한 알짜리가 140ml이거든요. 아마 뭐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3알을 먹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당시 이제 뭐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던 데이터를 보면 반응률은 사실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느냐라는 걸볼 때, 2년이 지났을 때, 한80% 이상의 사람들은 계속 약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갓사이바 주사 데이터에서 보면 2년 좀 넘게 지나면 환자들이 많이 절반 정도는 내성을 보였는데요. 이 약은 2년이 지났는데도 내성을 보이고 뭐잘못 지내고 있는 환자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연구를 했던 분들 중에 특히나 처음 진단받아서 임브로비카로 치료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보면 3년이 지났을 때뭐 거의 95%, 96%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살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재발 불응성 상태에서 이 임브로비카를 드셨던 분들도 30개월째 80%의 환자분들이 잘 지내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임브로비카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주사 신약 항체인 오바투누맙이라는 약과도 이제 소위 맞짱을 떴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헤드투헤드로 비교하는 임상시험도 거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항체 신약보다 임브로비카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어서 이 약이 얼마나 이제 CLL에서는 효과적이고 좋은 약인지를 입증을 했습니다. 뭐 생존율, 반응률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오바투누맙보다 임브로비카가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이 약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은 이 17P 딜리션이라는 기존의 다른 약들로 치료했을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았던 그룹들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게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이 데이터 그때 한 400명 정도의 환자 등록됐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17P 딜리션이 있는 환자가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나쁜 예후인자를 가진 환자 많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17P 딜리션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또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임브로비카는 저도 뭐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지만 그렇게 만만한 약은 아니어서요. 먹으면 처음에는 좀 힘들고 바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먹으면 좋아지느냐라는 데이터인데 6개월째 좋아진 사람은 60%밖에 안 되지만 꾸준히 먹어서 한 1년 반 가까이 먹으면 이제 80%의 사람들이 병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좀 천천히 나타나고 대략 한 1년 반쯤은 먹어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어서 환자분들께서 임브로비카를 드시는 분들이 여기 뭐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뭐 피검사 빨리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 1년 반까지는 드셔야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반응이 없다고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암세포는 좀 없어지는데 정상적인 림프구는 상당히 늘어나는 이제 그런 비율도
그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가 많다고 해서 이야기 반응이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골수검사를 해보면 피검사에서 림프구가 많이 나오지만 암세포는 많이 없어진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1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10% 가까이는 병은 좋아졌지만 피검사에서는 림프구가 많은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피검사에서 림프구가 많다는 이유로 약에 듣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마찬가지 이야기이고요. 이게 얼마나 서서히 혈소판이나 빈혈 데이터가 좋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한 사이클이 한 달이니까 대략 보면 한 1년까지는 꾸준히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근한 1년 반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늦게 나타나고, 먹으면 서서히 병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이 뭐 사실은 없지는 않고요. 뭐 뒤에 이제 표로 다시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열이 날수 있고, 빈혈이 있을 수 있고, 변비나 설사가 있을 수 있고, 혈소판 감소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임브로비카를 투약받은 분에서는 설사를 하셨던 분은 뭐 거의 절반 가까워서요. 약 먹으면 좀 설사가 날수 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함 느낄 수 있고, 뭐 약간의 오심이 좀 있을 수 있고, 열이 좀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겠죠. 좋아지는 과정이지만 빈혈과 백혈구 함수증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먹다 보면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그 이외에 뭐 변비 이런 좀 흔치는 않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브루비카는 이제 뭐 CLL의 이제 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이고요. 처음 진단되었던 아니면 재발성이든 이제 다양한 그룹의 환자 모두에게서 효과적인 치료법이고, 신약 항체보다도 기본적으로는 효과가 더 좋은 치료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는 임브루비카 단독만 허가를 받았는데, 향후에는 뭐 이런 항체랑 임브루비카를 같이 쓰는 요법도 아마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약을 더 소개해 드릴 거고요. 소개할 약은 벤클렉스타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암세포들이 이제 계속 번식을 할 때는요, 원래 사람도 그렇듯이 태어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노화를 해서 사망하게 되어 있듯이 세포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암세포들 영원히 살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만 죽어라 라는 시그널이 세포에서 오는데, 이제 그만 죽어도 되겠는데 라는 암세포에 오는 시그널을 이제 암세포는 차단하고 있어요.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BCL2라는 녀석인데, 이걸 차단하는 이 BCL2가 자꾸 이제 세포가 안 죽게 만드는데, 그걸 없애주는 약이 베네토클락스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뭐 효과가 너무 좋아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암세포가 너무 빨리 없어져서 몸에서 암세포가 배설되느라고 콩팥이 망가지는 게 부작용이었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2016년 예, 아마 나왔던 데이터일 텐데, 이제 소량만 써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이런 이제 결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효과가 굉장히 좋긴 했는데, 단독요법으로 베네토클락스만 재발 불응성 CLL을 썼을 때는 반응 기간은 한 2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임상시험에는 임브루비카도 투약받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긴 했는데, 임브루비카 때에 비해서는 이제 반응의 지속 기간은 좀 짧은 느낌인 2년여 정도였다는 점이 이제 베네토클락스의 약간은 의사들에게 단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베네토클락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이 있습니다. 리툭시맙이라고 CLL에서 많이 쓴 항체요법이 있는데 이 항체랑 같이 사용을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잘 듣는 겁니다. 뭐 임브로비카보다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재발 불응성 환자들한테서 베네토클락스 리툭시맙 같이 썼는데 심지어는 3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80%의 환자들은 계속 이 약을 잘 받아서 쓰고 있고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약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다시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신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사이바, 그 다음에 임브로비카, 그리고 베네토클락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비교적 체력이 좋은 젊은 환자가 CLL에 걸리면 사실 현재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은 그 신약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약들이 사실 좀 고가여서 그렇고요. 베네토클락스 같은 경우는 뭐 이 비보험 약가가 한 달에 한 700만 원쯤 되고 임브루비카도 한 5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의 현재는 재정 부담 때문에 이 좋은 약들을 처음부터 쓸 수 있게 허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축에 있는 환자가 CLL이 걸리면 지금은 처음 치료할 때는 신약을 쓸 수는 없고 보험으로는 그래서 FCR이라고 상당히 오래전에 써서 효과가 좋다고 여겨진 그 약으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혹은 좀 기초 체력이 안 좋고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비누투주마비라고 아까 가사이바를 그래도 이제 보험 급여가 되어서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누투주마비 가사이바 클로람부실 이제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 이제요법이 제가 이제 신약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렸던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요법이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건 뭐 나이가 좀 있으시건 최근에 나온 임브루비카나 뭐 베네토클락스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은 좀 아직은 아쉬운 면이라고는 하겠고요. 그나마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가사이바를 보험을 해줬기 때문에 젊은 분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덜하긴 한데 좀 젊은 환자들 CLL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이제 좀 옛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보험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FCR이나 뭐 가사이바를 쓰고 재발을 했을 때는 임브루비카가 보험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17P 딜리션이나 TP53 돌연변이가 본인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 이 재발 불응성일 때 임브루비카를 투약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약보다는 이런 이제 BTK 억제제인 약제 계열들을 받아야 TP53이나 17P 딜리션에 의한 나쁜 예후를 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네토클락스는 현재는 임브루비카까지 실패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어서요. 현재는 이제 3차 치료 약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단독요법으로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리툭시맙과 베네토클락스를 같이 쓰는 이 요법이 보험 급여를 받아서 좀 널리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베네토클락스는 단독도 효과가 좋긴 하지만 이제 그 반응 기간이 좀 짧은 게 단점이라서 리툭시맙과 베네토클락스의 병용 요법이 좀 그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긴 하지만요. 이제 미국 NCCN 가이드라인 같은 데에서는 CLL의 경우에는 처음 진단을 받으면 임브루비카를 쓰는 게 추천이 되고요. 워낙 이약이 이제 뭐 CLL의 역사를 바꾼 약이어서 그렇고 임브루비카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이 약도 허가를 받아서 런치가 될 텐데요. 아칼라브루티닙이라고 칼펀스라는
아주 비슷한 약인데 조금 더 순한 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약이 이제 있고 이 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추천되는 요법입니다. 뭐 젊건 아니면 나이가 들었건 모든 환자에서 임브루비칼을 쓰는 게 이제 지금의 첫 진단 시에 추천 요법이고, 뭐 그렇지 않고 딴 치료를 할 거면 나이 든 분들은 클로람부실, 오비누투즈마, 갓사이버를 써도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차선의 치료가 지금 허가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도 차선의 치료로는 FCR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도 우리는 이제 차선의 치료가 허가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CLP 딜리션이나 TP53 뮤테이션이 있으면 뭐 더더욱 조금 더 아쉬움이 있고요. 이 경우는 역시 이제 BTK 이니비터를 쓰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쓸수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재발 불응성이 됐을 때 임브루비칼을 쓰는 게 중요하겠고, 뭐 여러분 주치 선생님께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서 잘 임브루비칼 써주실 건데요. 혹시라도 다른 약제를 추천하시면 임브루비칼을 써야 되지 않냐는 거 한번 물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